아주 나쁜 녀석들 바로 블루길이란 녀석을 퇴치하러 가볼 건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블루길 퇴치할 때 조그만한 족대로 했었잖아요. 하지만 이번에는 아주 큰 족대를 만들어가지고 퇴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지금 바로 퇴치하러 가야 되는데 혼자 가기 싫어요. 같이 가요. 렛츠고. 어? 너 같이 갈 거야? 아 여기서 여기서 일로 와. 여러분 오늘 새로 같이 갈 파트너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일로 와 일로 와. 어 일로 와. 어 너 같이 갈 거야? 같이 가면 안녕해. 라온이 안녕. 예 같이 간대요. 두고 갈게요. 거슬려요. 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나라 생태 교란을 아주 아주 많이 시키고 있는 블루길이라는 녀석을 잡으려고 왔습니다. 제가 블루길을 이때까지 좀 많이 잡았었는데 요 포인트에서 블루길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블루길 잡아서 한번 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옛날 사람이랑 같이 왔거든요. 뭐라고? 옛날 사람? 형님 45세면 옛날 사람이죠. 옛날 이제 사람? 요즘에 애들 하는 거 다 알아. 슬림백 이런 것도 안다고? 형님 하지 마세요. 뼈 나가요. 뼈 나가면 안 붙잖아요. 아니야 너보다 튼튼할 거다. 근데 형이 28살이라고. 슬릭백 다시 한번 해주세요 형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형님. 어 나쁘지 않네. 45세 치고 나쁘지 않네. 아, 너 보여줘봐. 저 잘해? 저 춤을 췄던 사람인데 해봐. 이게 이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나도 알아. 자 그럼 그래서 오늘 까마님이랑 같이 가서 족대로 한번 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호. 저 우리 형님이 앞장서서 다 헤쳐주고 계십니다. 신체 나이는 저보다 젊으셔가지고요. 어느새 뒤에 있네? 원래 신체 나이로 사람 나이 따지는 거 맞죠? 맞아. 형님 신체 나이 몇 살이죠? 28. 그래 이 새끼야. 몇 살인데? 저 33. 형. 더 이상 깜치면 악플 달리기 때문에 안 할게요. 일단 수심을 먼저 봐야겠어. 족대로 수심 체크를 항상 해야 됩니다. 오 X나기 소리야. 진짜? 뒤집어 했대요. 우와! 오야야야야! 빽빽빽! 옆에 이거 가시나무예요. 조심하세요. 또 플러팅 한다. 다음은 가스라이팅입니다, 형님. 형님 수심 깊어 보이는데요? 괜찮아요. 우린 족대가 있잖아. 알겠어, 가자. 전불 부탁드립니다. 장난이에요. 저 촬영관에 항상 까만 형님한테 맞아요. 그것도 얘기할게. 뭐요? 아까 밥도 사줬잖아. 그럼 잘해야지, 임마. 형 잘 먹었어요. 저녁도 부탁해. 이럴 때만 형이야, 이럴 때만. 아니, 이럴 때만 형이라는 말이 아니지, 여기서. 원래 형인데. 수심 체크. 빵이야, 들어오지 마. 너 거기 있어? 오 뭐야 주저앉는데요 형님? 오이 찾았다. 오늘 조각통이 없어가지고 이마트한테 신세 좀 지겠습니다. 자 이쪽 숲으로 밑둥을 바바방 치면은 애들이 들어올 겁니다. 니가 보면 참 밟는 건 잘해. 그럼요 형님. 형이 또 드는 것도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연어를 잡은 거예요. 아 진짜? 그럼요. 아, 지금 다 나갔다 근데. 우와. 우와. 입만 털어가지고 이거 씨. 어 뭐야 되게 낮아요. 여기는 없어요 없어요. 여기 있으면은 저녁 사드릴게요. 있으면? 네. 뭐야? 어 뭐야? 뭐야 뭐야? 뭐 있어요? 뭐야? 동설이 뭐야? 다블룩이 다블룩. 나는 너보다 좋은 게 뭔 줄 알아? 저녁 사는 거겠지. 어 여러분 10만원짜리 블룩이야. 오늘 저녁 10만원이니까 야 이게 어 랑룩 나올 뻔했네. 자 여러분 요것이 바로 블루길입니다. 우리나라 납자루랑 비슷하게 생겼죠. 굉장히 예쁘게 생겼는데 이 녀석들이 생태계의 파괴를 엄청 많이 합니다. 어 뭐야. 이야 형님 동설이 이거 사이즈 엄청난 거거든요. 이게 제가 키워봤어요. 아, 재밌을 진짜? 줄 알고 육식어종이잖아요. 개재미없더라고요 진짜. 먹이를 안 먹어요? 이거 구워 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아가리 보세요 여러분. 이빨 이빨도 보고. 뭐? 뭐? 아, 진짜 솔직히 진짜 가지 않았다. 너 수장되고 싶냐?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얘 방생 잘가 잡히지 마. 이야 오늘 뭐야 이거 첫타부터. 예, 여기 블루이 엄청 많나 보다. 나 이렇게 나올 줄 몰랐는데. 들어가라. 예, 왜요? 예, 뭐 있어요? 토종어종 너 일로 와. 어 있어요? 토종어종 우리 살치를 죽이려고 그래? 오 살치라고 하는 겁니다. 살치. 살치인지 치인지 모르겠지만 방생 방생 가라. 종살이 먹입니다. 오늘 100마리 채우겠는데 진짜? 한 큐에 요 정도면은 심지어 너무 없을 것 같은 포인트에서 지금 나와줘가지고. 자 여기 여기만 3마리예요 네. 지금 3마리 5마리 총 자 7 8 이게 뭐예요? 어 블루기 새끼 블루기 새끼 10마리 당큐 10마리 나네. 어 여기는 진짜 아 형님 여기 없다. 여기 나오면 형님이 밥 사는 거 아니지. 왜? 아니 형님이 밥 사는 조건은 없어요? 다른 걸 걸어. 오케이 한번 해보세요. 아, 여기 진짜 없어요. 진짜 여기 없어요. 있으면 내가 내일 아침 살게. 오케이 오케이. 아니 잘 털어줘. 아 잘 털어줘 형님. 되게 형님 아니 진짜 여기가 벽이에요. 벽 풀이 아니에요 벽이에요. 야 있잖아. 아싸 아침 아싸 아침 아침에 뷔페 먹잖아요 여러분. 호텔 뷔페. 예 또 잡았습니다 블루길. 이야 어 동사리 또 있어요. 아까 다르네요. 어 뭐야 어, 사이즈 다르죠. 동사리 밭인가 봐 여기. 동사리가 이렇게 많이 나오진 않거든요 사실. 야 이것도 야 저기 가 숨어라. 한놈 무식이 석삼 예예 또 잡 살치 아니면 치리. 아 치리는 전문가도 뭐예요? 몰라 진짜로? 똑같이 생겼어 걔네들. 황영생 살치리 이거 얘 물어요 물자라. 수석원충 물자라라고 하는 겁니다. 얘는 방생. 자 이거는 우리나라 줄새우 같습니다. 생이새우
족도나 새뱅이 이런 애들 아니에요. 방세. 방금 족대질도 10만원짜리 족대질이었습니다. 형님이 사는 거 있잖아요. 있으면은 내일 아침도 고마워. 아니야. 있으면 아니야. 네가 사는 거지. 아니, 영상 돌려보세요.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형님이? 뭐라고? 여기에 있으면 내가 내일 아침 살게. 아니야. 아니야, 맞아요. 야, 내가 그러면 치매지 내가. 진짜 여기 없어요. 있으면 내가 내일 아침 살게. 치매 맞아요. 형님이 저렇게 가운데 계시면은 제가 이렇게 양 옆을 천천히 한번 쳐볼게요. 빨리 친다고 절대 좋은 게 아니거든요. 어차피 천천히 쳐도 들어갈 애들은 다 들어갑니다. 족대 인간 같은 거 형님 뭐 하나 저희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들어보세요 형님. 슬러지 엄청 껴 있을 거예요. 우와 겁나 온 거. 오오 사이 좋아. 제일 좋아. 꽝이 없다. 꽝이 없다 진짜로. 이 새끼들 살아있네. 엄마 일로 와라. 들어가라. 영상도사들이 어제 처음 써봤죠 형님. 차에서 오면서 야, 연습하셨다면서요. 나 황쌈이다. 엄마 님 불러기 어제 먹어봤나? 이거 부산 사람들은 바로 스킵해요. 특히 창피해서. 세 마리. 근데 진짜 못해. 여기 품에는 무조건 있어요. 지금 실패가 한 번도 없었거든요. 말도 안 되는 곳에서 계속 나오니까 진짜 많은가 봐. 와 지금 이것만 해도 요만큼이에요. 벌써. 20마리야 벌써. 오늘 100마리 채운다. 여울 벽쪽 쳐볼까요? 저런데도 쑥 빠질 수 있거든요. 야 이쪽 해. 오 그 와중에 형님 프로입니다 프로. 니네들이 이렇게 초보사네. 그러다가 먹이나 이런 거 냄새 맡고 나와 있거나 은신하지 않으면 때로 몰려 있더라고요. 우와 있어요? 있지. 와 진짜 무조건 있네. 무조건. 생물 유튜버 이러면 안 되는데 없다가 너, 나와야. 그러니까 너무 쉽. 너무 쉽다 오늘. 어, 너무 쉬운데? 와 이거 뭐야? 뭐야? 새우 봐. 겁니 커. 와, 이거는 진짜 큰 새우다. 채니 형님 네에서 먹었던 새우인데 이거 전 만들어 먹잖아요. 진짜 맛있어요. 아, 씨, 까미겐. 개무서워. 근데 이 릴스에다 올렸던데? 뭘요? 똥꼬 빨아, 아니, 엉덩이 빨아달라고? 아니, 엉덩이에 뽀뽀해달라고. 아, 그래서? 라온이한테 장난치고, 너 빨아달라는. 아, 아니, 잘못 봤다. 아니, 그 인스타도 삭제당해요. 아, 그럼요. 아니, 뭘 빨아요, 형님. 아, 오늘 같이 자기로 했는데, 롯됐다. 은혜야, 미안해. 형 옆에 꼭 붙어 자라. 오늘 한번 처음으로 빨리겠다. 야, 이쪽 빨아봐. 아, 와, 이거 찐이다. 이쪽 다 해줬는데 있을까요? 믿어. 믿어요? 아, 자. 여기도 있으면 진짜 개체수 이거 대박이다. 진짜 설마. 무조건. 없죠. 그래 여기는 너무 해집었어요. 제가 조심하세요. 또 플러팅 한다 내가. 그게 사실은 가스라이팅이에요. 아 진짜. 조심하세요 하면 형님이 가라는 말이잖아. 싸가지. 어 이거는 뭐 한 마리 있다. 족대가 좀 작아서 약간 다. 아 제일 작은 족대여가지고. 크고 그러면 진짜 다 잡을 텐데. 들어볼게요. 들어보세요. 있어요? 아 새끼. 오케이. 새끼 해야 됩니다. 이 녀석들이 나중에 미래 생태교란조 지망생이기 때문에. 이거 거의 아이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 저 이거 굉장히 심각한 말이었는데 형님. 아 이거 편집해줘. 아니 맛있으라고. 형이 입이 형님 입이 이게 문제네. 형님 입이 문제야. 성훈이도 예의를 갖추는 걸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 성훈이 본 적 있어요? 아니 뭐 없어. 근데 성훈아 편집해줘? 아 성훈님 그러면 제가 뭣도 모르고 말 낮추면 꼭 이것 좀 편집해주세요. 이렇게 재밌는 걸 따는데 성훈아 편집을 하면 안 되지. 자, 여러분 아이돌 이거는 다 그냥 장난친 겁니다. 혹시 악플 따실 거면 저 말고 까망형 야생 까망이다. 야생 까망이라고 까망형님이 버린 채널이거든요. 여기 대박 내가 밟을게. 형님이 옛날에는 엄청 빨리 막 밟고 이랬는데 빨리 밟았는데 니 보니까 빨리 밟을 필요가 없더라고. 진짜 천천히 밟아도 들어와요. 족대질 헌터빵한테 배웠네. 어? 그럼 저녁 사주세요. 니가 아까 그걸 사기로 했잖아. 짤 없네 이런 거. 있어요? 어? 있어요? 아 역시 실패는 없네. 렉기? 어, 렉기. 자 이런 애들도 처리해야 됩니다. 귀엽다고 방생할 수가 없어요. 야 이거 밑에 다 물이구나. 육지가 아니라 정글인 것 같아. 약간 베트남 같지 않아요 형님? 그만하니까 또 베트남 가고 싶네. 이번에 해외 가야죠? 가야지. 지난번에 한번 허락 받았으니까 보내주겠지. 근데 자. 와이프가 딴 말을 자주 해야 돼. 그러면 예매를 해놓고 가야 돼. 왜냐면 형수님은 손해보는 거 싫어하시죠. 어 그럼 예매를 먼저 하고 취소하면 돈 50% 까요 하면은 가서 돈이라도 벌어. 여보 봤지? 오, 왜요 왜요? 셔프 다 꼽어. 야, 야 사이 좋다. 예, 또 한 마리 아, 들어가라. 오시기. 뭐야 이거? 이거 문다 그랬지. 물 자라. 물어요. 야 여기. 오, 야 많다. 포인트만 찾으면 아주 대박 나겠는데? 겁나 무서워. 자 안 갈래요. 나 넘어질 것 같은데. 괜찮아. 아, 씨. 아, 진짜 개쩔보 같네. 여기 한번 하려면 이 족대는 좀 힘들지 않을까? 여기는 이 족대를 좀 힘들죠. 그러면 여기 몇 번 쳐보고 족대 사와가지고 족대 이어서 크게 만들래요. 한 세 개? 좋은데? 그거. 천재인데? 그럼 여기 한번 쳐봅시다. 약간 얘들이 진흙이랑 섞여 있는 곳에 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바닥 지형도 좀 그렇거든요. 아. 들어보세요, 형님. 우와. 있어요? 야, 있어. 우와, 미쳤다. 뭐야? 야. 제일 많잖아. 동사리까지. 우와. 오우야, 실해. 어우, 실해. 아, 동사리. 자, 동사리 방세. 또 있어요. 와. 칠뜨기. 칠면조. 팔푼이. 나머지 새우 이런 거 다 방세. 야, 여기 많다. 야, 이거는 무조건 있다. 진흙이잖아. 이거 봐봐요. 진흙 올라오죠. 과연. 우와. 맞아.
몇 마리야? 싹 다 블루길 같은데요? 다 챙겨줄게요. 자, 여러분 사실 이 보호 밑에가 진짜 엑기스 포인트인데 여기는 저희가 족대 사와가지고 큰 걸로 엮어서 족대 몇 개 엮을까요? 3개 정도면 적당한 3개 3m짜리 족대를 만들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족대로 여기 마지막으로 쳐볼게요. 야 이거 많겠다. 위 아래 위야 우와 대전판 왜 크게 안 보자. 오우 실하다. 우와 사이즈 봐라. 우와 자 얘도 넣어주고 강생 일로와 잡았어? 네 일로와 노신고 자 큰 거는 생겼어요. 다행이다. 자 여러분 이제 족대 한번 사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 형님 가자니까 또 저 병이에요 여러분. 족대병이라고 해가지고 족병이라고 좋아하죠. 거기다 씨앗을 붙이면 안 아유 잘하셨어요 형님. 아유 잘하셨어요 형님. 진짜 형님 같은 동생 있으면 최고일텐데. 너 난 그럼 맞았지. 가끔 센 척 하시는데 제가 봐드립니다. 가자니까 또 그러고 계시네요 형님. 가자니까 족병이에요 이건. 족대병. 아 못 잡았네. 가자. 에? 욕했어? 아니요 제가 어떻게 형님 욕을 합니까. 족병 뭐라고? 족대에 병이 있다 근데 왕이다 족병왕. 기분이 좋은 건가? 와 진짜 이건 여러분 이거 진짜 병이에요. 병 잡았다. 아 잘하셨어요. 진짜 병입니다. 진짜 병. 야 빨리 와. 오늘 선타칩 얘를 했어야 되네. 우와 동사리가 또 나왔어. 괴물 많이 나온다. 아 사이 좋다. 아 진짜 가자니까요 형님. 제발 가요. 그만하고 큰 거 만들어요. 야 왜 개커 개크다. 우와 역시 족병 족병왕 장인. 와 이거 뭐야. 와 인생 크기인데요 형님. 저는 와 여기 꾸렁내 난다. 여기는 진짜 꾸렁내 난다. 와 진짜 크다. 왜 꾸렁내 나지 근데 여기. 뭐야 동사리 두 마리. 우와 다음에 동사리 한번 하러 올게요 여러분. 얘가 진짜 맛있거든요. 와 진짜 대박이다. 방세 어떤데 족병왕. 네? 족병왕 어떤데. 진짜 형님 족병 아니 족병왕이요. 이실래. 자 여러분 지금 대략 30분 정도 했을 때 족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40마리 이상이에요. 자 이제 큰 거 만들어서 한번 할 건데 족대 사와야 되잖아요. 사와야지. 저희 둘이 갈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한 명은 쉬고 나의 순으로 할까? 알았어 가위바위보. 안녕하세요 친구 가위바위보. 야 다녀오세요 형님. 아 가위바위보 맨날 지네. 형님 사오세요. 이거 네가 아팠어. 예? 어 예 뛰어. 아유 오셨습니까 형님. 고생 많으셨어요. 멀어 낚시봐. 여기가 오지여가지고요 여러분. 세 개 딱 사왔습니다. 자 이제 요거랑 묶어가지고 하나의 큰 족대로 한번 만들어볼게요. 나 해보고 싶었어. 어 가시죠 가시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초대형 족대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요걸로 블루길 한번 조사보도록 할게요. 여기 이제 해봐요 형님. 자 족대를 이제 형님이랑 저랑 양 옆에 들고 끝까지 가자. 끝까지 됐어요? 어. 저도 왔어요. 들어. 하나 둘 셋 가자. 있다 잡히네. 블루길 맞아요? 모르겠어. 컨트롤이 안 되네. 납자루 같아. 납자루네. 비교하자. 자 여러분 요거는 납자루입니다. 블루길이랑 줄이 없죠? 요건 토종이에요 토종. 얘는 방생.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지? 이거 빵세다. 이게 들 때가 문제거든요. 워낙 커가지고 그거를 형님 팽팽하게 하고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 팽팽하죠? 어. 오케이 가. 하나 둘 셋. 뭐야? 잡았어! 나도 잡았어! 되네. 근데 여기 말리네. 야 이거 근데 되네. 녹아났네. 그래도 많이 잡혔어. 많이 잡혔어요? 세 마리. 큰 거. 오 여기 좋아. 자자 그랬는데 잡히는 게 어디예요? 어이 쌀 좋아. 어이 쌀 좋다. 한 마리. 또 방사해. 이 부분이 계속 말리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좀 수정을 하고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오, 진짜. 야, 진짜 크다, 이거. 쭉 당겨요. 양쪽에서 쭉. 됐어요? 하나, 둘, 셋. 있어요? 왔어. 다 도망갔구나. 옆으로 가자. 고고. 둘, 셋. 있어요? 없다. 도망갔나? 양쪽에서 불었나? 좋아요. 그쪽 구석을 쳐주세요, 형님. 가자, 가자. 들어, 들어. 있어요? 우와! 우와! 맞다. 낚싯줄이 걸려가지고. 아, 아이고. 그물이 뒤집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잡혔다. 네, 낚시 바늘이 많아서 조심해야 돼요, 이런데. 왜냐면, 블루길 낚시하시거나 베스 낚시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됐다. 나이스. 낚시 바늘 안 다치게 저기 치워주세요, 형님.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얘네 살려줄게요. 저 멀리 꺼줘. 어우, 야. 많아. 열 마리 넘어요. 싹 담아줄게요. 설치리 빼고. 어이, 블루길이요. 경찰 만날 뻔했네. 하나 더 있어. 던져.
이렇게. 형님 족대 신인데 이 정도 족대 컨트롤 하셔야죠. 아이, 형님 쉬워. 명색의 조병 씨, 아니 조병 왕인데 뒤집으시나? 뒤집어야겠다. 이번에 여기서 절로 가볼까요? 몰다가 쭉. 아 몰이 거거 거거. 아 물 개쳐. 그쪽으로 아. 간 이유가 있구만. 형님 그쪽에서 벽으로 붙여요. 일로 오세요. 야 물고기 튄다. 물고기 튄다고? 걷지 마. 너 저 가만 있을게요. 돌아 돌아. 벽으로 붙여. 하나 둘 셋. 야! 와, 네! 다 방금 생겼어! 뭐야? 다 토종이야! 방금 한 다섯 마리 뒤쳐 나가던데요, 형님? 살찔, 살찔. 다 살찔이죠? 어. 여기 다 방생. 어! 와, 물살, 이거 장난 아니다. 물이 너무 많이, 물이 너무 많이 터요. 들어! 한 마리 나왔어. 오! 있어요? 있어. 아니, 아니, 나가겠다. 야, 우리 서로 만나면 안 돼. 블루길 하나 해. 나이스! 어, 괜찮아, 좋다. 이거 바로 키. 아 형님 괜찮아요? 조심하세요. 다시 바늘이요? 어. 조심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괜찮아. 정말 다행히도 다 찍고 있었어요. 다행이다. 근데 이게 걸리면 뜯길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뜯길 수밖에 없어서. 이거 되게 비싼 건데. 근데 이거 가져가시게요? 가져가야지. 피랑 교환한. 그렇지. 이거 좋은 건데. 와우. 감사합니다. 이거 녹화 가시면 감사합니다. 손은 괜찮아요 형님? 괜찮아. 미늘까지 안 들어갔죠? 어. 다행이다. 낚시 바늘 미늘에 들어가면 진짜 답이 없거든요. 저 정도 진짜 다행인 거예요. 저도 아마존에서 혼자 미늘까지 처박혀 봐가지고 살이 쬐야 됩니다. 진짜. 가자! 가자! 오! 진짜. 하나, 둘, 셋! 잡았어요? 탈출이. 세 마리 잡았습니다. 세 마리. 아우 이거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대만 해볼 건데 여기서부터 저기 끝까지 갈 겁니다. 다 조져버리자. 가자. 어이야리야. 오 뭐 쳤어. 치지마. 오 쳐. 손을 쳤어. 손 재파 가자. 네. 열어 열어 열어. 왜 재파. 야. 우와 여러분 재파 터졌어요. 재파. 자 여러분 마지막 재파 터졌습니다. 여기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밀었거든요. 재파 터졌어요. 자 여러분 지금 열로 몰아서 정리를 해놨는데 우와 사이즈 미쳤어요. 얘도 사이즈 미쳤어요. 우와 형님 고생하셨습니다. 이 정도지. 족대 이, 만든 보람이 있다. 이게 바로 조선 제일 조뼈.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나머지 가져가가지고 집에서 한번 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가려고 했는데 마지막 목적이 남았습니다. 여기 넘어가야 돼. 야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괜히 아니요. 뛰어가. 그렇지. 어이 잘한다. 야 나는 셀카를 하면서도 갈 수 있어. 내 핸드폰 있잖아. 조심해. 나. 나. 맞지. 조선 제일 족.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초대형 족대로 블루길을 잡아왔습니다. 블루길로 잠깐 설명드릴 것 같으면요, 자 이 녀석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생태 교란종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 외래종 블루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생태 교란종까지 됐냐. 1969년에 수산청에서 시험 양식을 위해서 블루길 510여 마리를 일본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래서 요 녀석들의 팔당댐 부근에 방생을 했는데 이 녀석들이 번식력도 엄청나고 먹성도 엄청나기 때문에 순식간에 우리나라 전역에 쫙 퍼지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블루길 주는 피해가 무엇이냐. 우리나라 토종 어류의 치어들을 많이 잡아먹고 심지어 우리나라 계곡이나 하천들을 정화시키는 새우를 미친듯이 먹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녀석은 생태 교란종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는 파랑볼 우럭이라고 해가지고 국명을 정해놨지만 다시 블루길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외래종 레키는 외래종 이름을 써야 됩니다. 특히 이렇게 아주 나쁘고 극악스러운 레키들은 외래종 이름을 써야 돼요. 국명 쓰지 마세요. 화내지 마. 그리고 이 블루길 같은 경우는요 현재 지자체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묵으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이 블루길을 잡아가지고 어묵을 만들어서 먹었는데 맛있습니다. 베스는 조금 흙내가 많이 나는데 블루길은 흙내나 이런 거는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지자체에서 이 녀석을 퇴치하려고 어떤 식으로 하냐, 각 지자체의 어부분들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이 녀석을 1년 동안 몇백 킬로그램을 사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녀석을 잡아서 냉동실한테 얼려놓으면 지자체에서 한 번씩 와가지고 수거를 하고 돈을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수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블루길은 아마 절대로 없어지지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정말 전국에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요 이거를 완전히 우리나라에서 박멸한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예 불가능이라고 봅니다 저는. 왜냐하면 족대지만 해도 요만한 치어들이 정말 바글바글하게 나옵니다. 전 지역에 다 있어요. 강원도에 있고 충주에 있고 충북에 있고 경남에 있고 전라도에 있고 그냥 다 있습니다. 심지어 서울에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완전 박멸이 아니더라도 많이 줄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녀석을 어묵으로 진짜 제대로 지자체에서 실행시킨다면 저는 줄일 수는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요 녀석으로 뭘 먹어볼 거냐, 월남쌈에 블루길을 싸가지고 한번 추베레레레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이 레기는 바로 손질 렛츠고.
자, 일단 이 녀석을 다룰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지느러미잖아요. 요게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그냥 요런 비닐짝깍 같은 경우는 톡 치면 뚫릴 정도로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지느러미 제거를 먼저 해줘야 됩니다. 라삭 사무라이. 이 느낌 개좋아요 여러분. 꼬리까지 라삭 꼬르동. 자 여러분, 이러면은 그냥 포켓몬스터에서 볼법한 스킬이라고는 몸통 박치기 하나 있는 그런 몬스터를 기다려맞죠. 아주 개 나약할 느낌 저 머릴 거죠. 참고로 여러분, 비늘은 여긴 애들 싹 다 먼저 치고 왔습니다. 어우 미안해, 친구의 자네가 네 사체 위에 올라갔구나. 미안해. 근데 괜찮아, 너도 잘릴 거야. 떨어뜨리자마자 지느러미 라삭 사무라이. 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다 잉어킹 만들어버렸으면은 포를 떠줄 겁니다. 오늘 해볼 요리는 완전 순살로다가 처먹어야 이렇게 맛있어요. 나와라 요로시크 오네가이시마스. 팔 살짝 들어주고 겨드랑이 보면은 림프가 있습니다. 요 림프 선 따라서 라삭 사무라이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안에 내장을 살짝 걷어주고, 잠깐 징그러니까 저기 꺼져. 그리고 갈비뼈 끊어주면서 부드럽게 라삭 사무라이. 대잘 떴다 여러분. 요런 식으로 여기 애들 싹 다 포 떠주고 올게요. 라삭라삭.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포를 떴는데 껍질을 벗기지 않았습니다. 자 보시면 돼요, 여기 껍질이 그대로 있죠. 왜 껍질을 벗기지 않았냐, 제가 저번에 블루길로 숯불구이를 먹었는데 껍질이 맛있더라고요. 베스 껍질 같은 경우는 베스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다 보니 껍질을 먹었을 때 약간 흙비린내, 약간 진흙 퍼먹은 느낌, 약간 놀이터 모래 그냥 파가지고 어릴 때 개차 먹었던 그런 느낌이 나가지고 별로 안 좋아했는데, 블루길 같은 경우는 쫀득쫀득하고 맛있더라고요 껍질이. 그래서 이번에 껍질도 한번 먹어보려고 일부러 이렇게 껍질을 극혐으로 냈었습니다. 극혐이요,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Don't try this at home in 블루길 껍질. 자 여러분, 이렇게 내가 잠깐 짜져주고 주인공 와라. 아가리 벌려 열어버려. 찌었다 저 멀리 거죠. 월남쌈 4개를 꺼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월남쌈 같은 경우는 따뜻한 물에 살짝 풀려줘야 약간 흐물흐물거려가지고 라이스 페이퍼로 먹을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제가 옛날에 사실 부채춤을 췄었어요. 화장 같은 거 하고 약간 이렇게. 성훈아 불금 기가 막힌 거 넣어줘.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정수기로 따뜻한 물 받은 게 보이시죠 여러분. 지금 코 높고 눈 크고 입 조목해가지고 앵두같이 해서 키스추메로 개 때리고 싶은 그런 입술인 거 보이시죠? 제발 흘리지 마. 흘리면 나 지금 발바닥 바로 화상이야. 발등 화상이 막 아파. 자 여러분, 이렇게 약 40도씨의 물을 넣고 여기다 이제 하나 빠뜨립니다. 옳지. 자 그리고 조금만 기다리면 흐물흐물해질 거예요. 요 정도면 지금 다 된 거 같거든요. 그러지 그러지,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아, 이렇게 라이스페이퍼가 왔는데, 저번에 은혜가 제가 이렇게 들고 있었는데 팩처럼 얼굴에 붙여봐라고 해서 제가 진짜 붙였거든요. 근데 다행히 오늘은 여러분들 눈치 채실 같지만 은혜가 없이 저 혼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얼굴에 붙일 일 없어서 너무 좋습니다. 예? 뭐라고요 곰팡이 여러분들? 붙이라고요? 아니 저는 그.. 예? 아 이거 계속 붙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 이거 참 유튜브 각을 이렇게 억지로 안 뽑을게요. 막상 지금 안 하니까 서운하죠. 근데 타면 또 욕하실 거죠. 내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나도 해야 내가 말아야 되나 사실 지금 굉장히 고민되고, 내가 보는 시청자라고 하면 생각해요. 내가 곰팡이다, 나 같은 놈을 본다 그러면은 무조건 붙여야 돼 리버야. 자 이제 라이스페이퍼를 두고 블루길 포를 이렇게 올립니다. 자 여기서 이제 살짝 감칠맛하게 녹음을 짜지 않게 딱 요 정도만 넣어줄게요. 그리고 이게 바로 비장의 무용입니다. 되게 예쁘게 싸져 있잖아요. 약간 영국 빈티지 샵 가면 요렇게 싸져 있는 것들 좀 많거든요. 영국 안 가봤어요. 자 그래서 이런 거 살짝 피면은 자 여기 나옵니다. 자 이게 바로 무엇일 것 같아요 여러분? 방울토마토 땡 틀렸습니다. 자 그럼 무엇일 것 같아요 여러분? 수박 땡 틀렸습니다. 은혜가 닦고 난 롱 땡 틀렸습니다 여러분. 파프리카입니다. 파프리카 왜 이렇게 돼 있냐? 제가 그냥 손으로 주섬주섬 찢어가지고 있어 보이게 여기 안에 쳐넣고 닫은 다음에 살짝 공개한 거예요. 손으로 개 더럽게 찢은 파프리카예요. 파프리카가 감칠맛이 좋습니다. 자 이제 요거를 자 이런 식으로 자 쏴줍니다. 약간 딤 섬의 느낌 있죠? 그래서 여기 꼭지 있죠? 꼭지를 요렇게 돌려준 거예요. 꼭지스. 그러면은 이거 완성되는데 음식의 이름 뭐라고 지을까요? 여러분들의 추천을 받습니다. 이거 제목 좀 한번 지어주세요 댓글로. 블루길 쌈싸네 헌터팡이 더러운 손으로 찢어버린 파프리카랑. 여러분들의 창의성, 여러분들의 댓글을 보겠습니다. 블루길 파프리카 월남쌈 요 세 단어로 댓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댓글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몇 개를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졌네 이거.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3개가 만들어졌습니다. 원래 4개인데 한 개 조져버렸어요. 자 여러분, 근데 요거를 그냥 튀기는 것보다는 어디에 묻혀서 먹는 게 훨씬 더 맛있지 않아요? 튀기 가루 절지마 미친놈처럼 전해. 너 잠깐 비켜. 그렇지기 튀기 가루 살짝 부어주고 블루기에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거 어디서 굴러먹던 놈이야. 어디서 굴러먹던 놈이 여기까지 쳐와가지고 우리나라 생태계를 지랄하고 있네 아주 그냥. 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다 묻혔으면은 튀김기 리경유 꺄 어노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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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죄송해요. 은혜가 없어가지고요. 저 혼자 살리려면 이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참고로 은혜 어디 가냐라고 궁금하실 거예요. 라온이가 아파가지고 같이 자고 있습니다. 라온이가 수족구 같아요. 수족구라는 병이 있는데 손에 물집 올라오고 발에 물집 올라오고 입 안에도 올라오고 열이 39도 이렇게 나가지고 그래서 저 혼자 촬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름이 다 달궈진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요 망에다가 세 개를 다 넣어볼게요. 오찌, 상식이, 상만이. 바로 입주함!
지글지글 리글리글 라글라글 올라옵니다. 이게 엄청 흐물흐물해지네. 라이스페이퍼가 엄청 딱딱해질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다 튀겨지면 좀 딱딱하게 자리를 잡지 않을까요? 계속 한번 튀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 정도면 다 된 것 같습니다. 바로 꺼내볼게요. 역시 제 생각대로 계속 튀기니까 굉장히 딱딱해졌거든요. 올라가라. 나머지 녀석들도 전부 다 올려줄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아직 이름을 정하지 못한 요리가 완성되었습니다. 자, 근데 이거를 그냥 먹는 것보다 소스 같은 게 찍어 먹으면 별미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바로 소스 하면 뭐예요? 일본어 받아버려. 스위트 릴릴롤르. 빨리 넣어 빨리. 자, 여러분 요 납작하고 만만한 거 바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쉘드 소스에 콕 찍어가지고 바로 먹어볼게요. 초베르. 우와, 거의 말이야 여러분. 사먹은 거 같아요. 사먹은 거. 블루그레 잡내 이런 거 하나도 안 나고요. 너무 조화롭습니다. 소금도 살짝 쪄가지고 진짜 잘 먹고, 파프리카의 그 향과 블루그레 살의 쫀득함이 잘 맞아떨어지고, 겉에는 무조건 바삭하게 튀기는 게 맞아요. 다시 한번 찍어서 먹어볼게요. 초베르. 이거 파라이예요. 파라이. 진짜 맛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좀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라이스페이퍼가 입에 계속 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보완하는 방법은 또 요리에 전문가분들이 계시면요 한번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이 라이스페이퍼를 튀겼을 때 입에 붙지 않고 좀 적당히 먹을 수 있는 그런 식감으로 바꿀 수 있는 뭔 개조리야. 이게 그냥 쳐먹을게요. 초베르. 아, 저 방법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아까 그거는 완전 튀겨지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찐덕찐덕거리더라고요. 근데 방금 먹은 이 녀석은 바삭하거든요. 여기 단면 보세요, 여러분. 이러니까 하나도 안 달라붙고 그냥 딤섬 안에 블루게가 파프리카가 들어가 있는 거를 먹는 느낌이에요. 마지막 갑니다, 마지막. 요게 제가 봤을 때 들어갈 때부터 이, 라오나. 라오나가 지금 몸이 안 좋아서, 나중에 라오 5살 되면 요 안에 군소 박아놓고 먹자 같이. 근데 처음부터 개군소로 먹어야 나중에 참군소 먹을 수 있어. 알겠지? 아빠 먹는 거 구경해 그러면. 초베르. 너무 아파서 울었어. 이거 보니까 울음 딱 끝이네요. 야 라오니. 미안해. 알았어. 나중에 군소 줄게 여러분. 미안해 여러분. 다음에 봐요. 안녕.